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유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플립북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들기를 준비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후시 녹음까지 두 번은 못하겠어요.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플립북의 가장 기본 하드보드지를 준비합니다. 이건 제가 큰 플립북을 만들 때 사용하고 남은 거예요. 사투리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활용하려고 해요. 다음에 준비할 건 도화지예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본인이 원하는 크기 사이트로 재단해서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과 사이즈로 준비해주세요. 도화지는 두툼한 재질로 사용하시면 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얇은 종이는 잘 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종이를 사용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기 싫으시다면, 또는 본인이 엄마이시거나 칼질이 가능한 테이블에서 작업하시거나 요런 커팅 매트를 하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엄청 저렴해요. 먼저 칼과 정확한 길이를 재줄 자, 잘라줄 가위, 그리고 송곳, 다이소에서 구매한 1000원짜리 고무줄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표고를 해줄 부자재들을 준비해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영상에서 풀과 테이프를 까먹고 설명 중인데 여러분은 만들기 아저씨처럼 미리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만들어볼까요? 참고로 먼저 만들었던 플립북들의 사이즈는 A4 용지 크기의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 만든 A5 사이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만드는 거라 간단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볼 거예요. 도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정말 간단해요. 요렇게 만들 거예요. 커버는 내지보다 조금 크게 재단해줄 거예요. 높이 부분을 2cm 정도, 가로 부분을 양쪽으로 1cm 정도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겉면을 1, 2cm씩 크게 제작하는 이유는 커버를 덮었을 때 종이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안에 깔끔하게 쏙 넣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높이를 늘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부분에 고무줄 작업을 할 때 사이즈가 딱 맞으면 고무줄이 걸리기 때문에 세로는 웬만하면 사이즈를 여유있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꼭 A4 종이나 A5 종이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귀차니즘에 의해 사이즈를 재단하기 귀찮아서임을 알려드립니다. 딱 맞게 재단되어 있는 종이로 뚝뚝 잘라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수납칸을 만들 때도 재단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유용합니다. 높이 부분은 2cm를 더해서 총 17cm로 해줄 거고요. 가로는 1cm씩을 더해줄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두꺼운 사이즈를 만들 거냐를 정해주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 많은 양의 제품들을 수납하고 싶다 하시면 더 넓게 제작하시면 되고, 난 이렇게까지 두껍기는 말고 좀 슬림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좁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플립북의 두께는 4cm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늘리거나 줄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플립북도 4cm 두께로 만들어줄 거고요. 가로를 1cm씩 늘려서 23cm로 만들 거예요. 헷갈리실 필요 없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에서 세로 길이는 플러스 2cm를 하시면 되고, 가로 길이는 가운데 플립북 두께 길이를 뺀 양쪽으로 1cm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를 사용하더라도 기준점 때문에 삐뚤어질 수가 있어서 아래 위 2cm를 교차 확인하시면서 도안을 그려주시면 깔끔해요. 잘라줄게요. 손 조심하세요. 하드보드지는 한 번에 잘리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힘줘 자르다 다치실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조심조심히 잘라주세요. 이번엔 책이 접히는 부분을 칼집을 내줄 거예요. 자르는 부분 말고 칼등을 이용해서 살짝 흠집만 내줄 거예요. 손으로 살짝만 힘을 줘서 접어주시면 종이가 다 잘리지 않고 깔끔하게 접힙니다. 플립북의 뼈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반은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옥이 시작되었... 이 연필 자국 부분은 지워야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커버를 씌울 거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패스하실 수 있어요. 아 맞다 맞다. 지금 생각이 났나 봐요. 준비물에서 가장 중요한 풀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아무 풀이나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커버를 꾸며줄 종이를 골라볼게요. 본인이 원하는 표지에 붙일 종이를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저는 배경지를 사용해볼게요. 꼭 다코 배경지가 아니어도 어떤 종이든 괜찮아요. 천 같은 걸로 제작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커버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엘리스 제품들을 보관할 거라 엘리스 배경지를 사용해볼게요. 일단 커버 사이즈에 맞게 종이를 재단해줍니다. 그리고 풀을 있는 대로 발라주세요. 종이를 붙여주시고요. 밀대로 밀거나 사용하시던 자로 하셔도 돼요. 또 풀을 있는 대로 그냥 발라주세요.
내부도 똑같이 풀을 바르고 배경지를 붙여주세요. 커버와 내부에 예쁘게 커버를 입혀주셨다면 풀이 마르는 동안 속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물티슈로 한번 테이블을 닦아줍니다. 저는 플립북에 넣을 아이템들을 준비해봤어요. 플립북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든 뒤에 아이템을 넣으셔도 좋지만 플립북에 넣어줄 아이템들을 먼저 준비하면 맞춤형 플립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굴러다니거나 보관하기 애매했던 템들을 사이즈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요. A5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내지를 만들 거예요. 한 가지 색상으로만 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러 가지 색상으로 준비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내지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 간단하게 두 장 정도만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반을 접어주세요. 핀셋 같은 것을 이용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고 정갈하게 접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으로 꾸며볼 건데 실제 사용 플립북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종이를 이렇게 차곡차곡 겹쳐 쌓다 보니까 장수가 늘어나면 종이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장만 만들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튀어나온 게 잘 보이지 않지만 7-8장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분명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 플립북도 겹쳐놓고 안쪽부터 잘라주었어요. 내지도 아주 쉬워요. 반을 접어주세요. 보시면 넓이가 같기 때문에 따로 재단할 필요 없이 다코템을 넣을 높이만 결정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으로 접힌 부분을 커팅해서 두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넣을 칸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선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일자로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라진 종이를 한 번 더 반을 접어보시면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역시나 따로 재단할 필요 없이 원하는 높이만 맞춰서 잘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인데요. 정말 많은 양의 테이프가 사용되는데 풀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금방 사용하게 돼요. 풀테이프 너무 빨리 닳아요. 힝구. 하지만 역시나 풀테이프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따라올 순 없죠. 풀테이프 몇 개 살 가격이면 한 10년치 테이프를 평생 쓸래도 못 써. 먼저 종이 양쪽 옆 기둥이 될 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종이를 뒤집어서 밑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붙여준 두께만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아주 쉽죠? 요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정말 끝! 밑부분을 접어서 막아주는 이유는 그냥 테이프만 붙였더니 아이템을 힘주어 꽂을 때 밑부분이 잘 뜯어지더라고요. 한번 접어 붙이니 그런 단점이 없어졌어요. 다음 장도 다양한 크기로 잘라서 똑같이 붙여줄게요. 여기도 아이템 크기에 맞게 수납해주고요. 이번에는 세로로 붙여줄 거기 때문에 위, 아래 부분을 접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봐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고무줄로 만들게 된 이유는 다이어리 속지 끼고 빼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지를 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재본하지 않고 고무줄로 만들게 되었어요. 아까 말려둔 커버를 가지고 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커버를 붙이지 않고 저처럼 풀을 잔뜩 바르면 이렇게 접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찢어지면서 더욱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 이제 커버와 내지를 이어줄 줄을 끼워볼 건데요.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의 고무줄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구멍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뚫어줍니다. 그래야 겉에서 보여지는 단면이 깔끔하기 때문이에요. 뒷면은 종이가 찢겨진 크랙 자국이 보여서 깔끔하지 않아요. 구멍은 책등 가운데의 양쪽 끝에 1cm 정도를 남겨주고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은 뚫은 구멍의 1cm 밑에 또 한 개씩을 뚫어주세요. 고무줄을 끼워줄 건데 고무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맨 위에 구멍부터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멍으로 다시 넣어서 안쪽으로 빼줍니다. 운동화 끈처럼 다음 순서의 구멍으로 고무줄을 넣어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바깥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맨 마지막 구멍에 고무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묶어주면 끝이 납니다. 적당한 길이에서 고무줄을 잘라주고요. 두 가닥을 이렇게 질끈 같이 묶어주면 완성! 탱탱하게 묶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안정감 있게 내지가 고정됩니다. 최대한 가까이 잘라주시고요. 한번 속지를 끼워볼까요? 짜잔! 짱짱!
건강하게 잘 고정되었어요. 고무줄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속지를 넣어도 문제없고 뺄 수도 있어요. 닫아보았을 때 튀어나오는 내지 없이 잘 만들어졌네요. 플립북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정말 거의 다 했어요. 함께 힘을 내요. 잠금 장치를 달아볼 건데요. 이렇게 고무줄 자체로 여닫는 방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인데요. 이 플립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셨으니까 이 플립북과 같은 형태의 잠금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대로 표고를 합니다. 잠금 장치를 먼저 다르셔도 괜찮고 표고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짜짜라란! 저는 이렇게 대충 앞에 있는 배경지 한 장과 메인 태그로 간단하게 꾸며봤어요. 이제 솔트레지라는 작은 나사 친구들을 꺼냅니다. 솔트레지는 하나는 암놈, 하나는 순놈 이런 식으로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먼저 구멍을 뚫어주세요. 언제나 구멍을 뚫을 때는 잘 보이는 쪽을 시작점으로 뚫어주세요. 나사처럼 생긴 순놈을 먼저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앞쪽에서 동그랗게 생긴 암놈을 돌려서 끼워주세요. 뒤편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넓게 뚫으면 뚫을수록 고무줄 넓이가 넓어지고 좁게 뚫으면 뚫을수록 고무줄 넓이가 좁게 장식이 됩니다. 구멍을 뚫으셨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무줄을 넣어주세요.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고무줄을 넣어주시고 고무줄을 묶어주기 위해 적당량 잘라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드디어 완성! 아! 제가 설명하면서 찍다 보니까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잠금 장치를 달고 싶으신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중간을 기준으로 달아버리면 고무줄이 안 예쁘게 걸려요. 원하시는 위치에 잠금 장치를 먼저 달으신 후에 잠금 장치 위치를 기준점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플립북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꾸밈이 거의 없이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칸을 더 달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시간상 꾸미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레이스도 붙여주시고 스티커나 천, 비즈 등 다양한 제품 등을 사용해서 더욱 자신만의 유니크한 플립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오늘이 쉬는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영상 찍어 만들고 대사 타이핑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총 16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만드는 영상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이 힘듦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